8년이 지났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지만 참사가 일어나기 전 국가는 없었고 참사가 일어나고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희생자는 해지나라! 이태원 참사는 반드시 처벌하지 않고서는 전국은 어디에서는 부산 어디에서는 서면 어디에서도 이태원 참사와 같은 제2의 사회적 참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들은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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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을 있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하루라도 대통령의 자리에서 빨리 끌어내리는 것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고 국민들이 편안해지고 국민들이 주권자의 국민으로서 대접받는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시민분들과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진상을 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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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구 이태원 참사 책임자를 처벌하라! 처벌하라! 12구 이태원 참사 진짜 책임자 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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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진하라!